예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비과학적인 주장을 내세워 놀라움을 선사하는 한편으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방식과 과학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따져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방식. 사실 후자는 예언보다는 예측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룰 이야기는 예측보다는 예언에 가까웠는데요.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에 육박하는 강진이 발생하여 한바탕 큰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꼬박 10년 전이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는 이 대지진을 한국의 한 누리꾼이 정확히 예언했다라고 하면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이틀 전이었던 2월 11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뿜뿌에는 곧 일본, 대만에 큰 지진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누리꾼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지진 상황 예의주시 중인데 오늘 바누아투와 임적한 뉴칼레도니아에서 7.7 거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 대만과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지구의 지각은 판과 판으로 연결돼 있어 마치 연쇄적 도미노 효과가 나는 겁니다. 바누아투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이는 바누아투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 1에서 2주 사이 그와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대만이나 일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 상황 봐야겠네요. 제법 그럴싸하게 보였던 그의 말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역사상 최악의 재원재해로 꼽히는 동일본 대지진에서 꼬박 10년 진원지가 비슷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진원 깊이 55km에 이르는 대지진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6강 수준의 진도가 감지되기까지 했습니다. 6강은 아이템 6강 같은 게 아니라 가옥이 파손되고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세기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152명의 부상자와 더불어 후쿠시마현 인근 96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상황까지 빚어졌으니 그 심각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이미 벌어진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지진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만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현재까지 무려 14,590회나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냐 아니냐를 두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나뉘는 양상이나 확실한 건 향후 10년간은 이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최근 1년 동안에만 벌어진 지진이 350여 차례, 진도 5 이상의 지진만 80회에 달하니 사실상 일본의 대지진은 언제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일본에 이런 뉴스가 퍼집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언론 보도, 트위터,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거짓 뉴스는 흡사 90년 전 6천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관동 대지진 당시를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는데요. 야, 니네는 진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누리꾼 지진 예언가의 글은 성지가 되었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뭔 성지순례입니까? 지질학에 조금이라도 관심하여 있다면 다 아는 겁니다. 바누아투의 법칙은 70%의 적중률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글쎄요, 일본 기상청의 지질학자만 25명이 있는데 아무도 못 맞춘 걸 지구에서 혼자 맞춰놓고 말이죠. 차라리 비과학적 예언가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언가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25보다 한국인 하나가 낫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